하나, 둘, 셋. 돌려서 스윙인 건데, 지금 점프 스윙. 이런, 그건 점프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뒤에서 위로 가는 손목을 쓴다. 여기서 여기 손목 있죠? 여기 손목으로만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스윙까지 다 해버리니까 공이 뜨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 길었죠? 뜨고. 스윙이 앞으로 길어져서 그래. 누르면서 떨어져야지. 뭐 안 되세요? 들어. 이제 스매싱 안 하네요.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대각도로 또 섞어서 해보실래요? 여기서 직선이랑 대각도로만 할 건데, 이제 직선 스윙 자세에서 나와야 돼요. 대각도. 준비. 직선 스윙 자세 잡고 기다려놨다가. 하나. 떨어지고 스윙이 아니라 위에 있을 때 눌러야지. 위에 있을 때 눌러야지. 하나, 둘. 분명히 점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점프 따로 스윙 따로예요 지금. 봐봐요. 하나, 둘, 셋. 돌려서 스윙인 건데, 지금 점프 스윙. 이런, 그건 점프할 필요가 없겠죠? 스윙 자세 잡아보실래요? 스톱. 얘 좀 더 올리고. 이 상태에서 직선 스윙 자세에서 돌려서 내 앞에서 여기서 여기서 정해지는 직선 대각 직선 대각. 알겠죠? 자, 준비. 하나, 둘. 다시 더 눌러 눌러. 점프 조금만 덜 뛰어 보실래요? 잡고 돌려서 스윙. 잡고 돌려서 스윙이에요? 잡고 점프 스윙 아니고? 스윙 자세에서 빨리 와야 돼. 너무 깎지 말고. 자. 다시 스윙 자세 와보실래? 그렇지. 얘가 너무 많이 내려가 있어. 올려서, 돌려서, 여기서 빨리 나와야 돼. 대신 힘 풀고, 힘 풀고 내 앞에서 손. 준비. 힘 풀고 내 앞에서 손목. 다시. 내 앞에서 눌러. 앞손목 눌러. 앞손목 더 눌러. 이렇게 떨어진다. 앞손목 더 눌러야 돼. 그렇지. 앞손목 더 눌러야. 자, 와봐요. 자, 와봐요. 뻗어보실래요? 그렇지. 지금 뒤에서 위로 가는 손목을 쓴다. 여기서 여기 손목 있죠? 여기 손목으로만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스윙까지 다 해버리니까 공이 뜨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힘 풀고 왔다가 공을 여기서만 눌러줘요. 그래야 손목 힘을 눌러서 공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근데 지금 뒤에서만 치니까 공이 붕 떠서 간다. 안 되겠죠? 아직 감 안 오죠? 많이 연습해야 돼. 하나, 둘. 지금도 붕 떠오죠? 앞스윙. 그렇지. 앞손목. 그렇지. 앞손목. 그렇지. 이런 식으로만 가도 엄청 잘하는데, 짧게 넣으려고 할 때 계속 붕 떠온단 말이야. 그냥 조금 길어도 되니까 낮게. 위에서 눌러요.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반 스매싱이에요? 너무 세. 여기서 이제 힘 조절을 해줘야 돼, 힘 조절. 이제 고개랑 반대로 가잖아. 정면으로, 정면으로. 바꿔주세요. 그렇지. 하나, 둘. 다시. 어깨 열고. 지금도 조금 길었죠? 뜨고. 스윙이 앞으로 길어져서 그래. 누르면서 떨어져야지. 하나, 둘. 스윙이 너무 부드러워. 잡고 빠르게. 스윙 딱 각 잡고 다시. 각 잡아놓고 투.
너 중간중간에 스윙이 너무 부드러워. 확실히 단단히 잡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드롭이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유연한데, 스윙 자세가. 너무 유연한데. 유연성 좋으시죠? 보면 되게 계속 뻣뻣해 보이던데. 이게 그게 있어요. 뻣뻣한 거는 이제 나갈 때 이런 거고, 이제 스윙할 때는 그래도 단단하게 각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헐렁헐렁해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나만의 스윙을 잡아야 돼.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워요? 힘줘. 여기 나갈 때만 힘주면. 드롭만 하려고 하면 몸이 힘이 빠져. 그러니까 드롭하려고 할 때 뒷스윙 안 빼고 이것만 하려고 하는. 근데 이거 열고 연습하는 해, 이거 열고 스윙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지금 편한 걸로만 연습하면 게임 때 안 돼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